미쳤나? 마이콜. Thank you and enjoy your flight. The captain has turned on the seatbelt light. Please take your seats and fasten your seatbelts. Thank you. 사람이 없잖아. 문준호.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어? 아, 저기로 가면 빨라. 형 가니까 침대 퀸 사이즈로 하나 준비해놔. 응? 들어가시고. 페이스타임 할게. 내 마지막 모습이니까 많이 봐라. 페이스타임 할게. 잘 가. 꺼져. 원래는 한국어로 안 찍으려 했는데 또 어차피 이제 영어 계속 써야 되니까 그냥 한국어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진짜 사람 한 명도 없고 지금 시간에 비행기가 제가 타는 그 비행기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 진짜 없습니다. 원래 맛밤을 좀 사고 싶었는데 닫았네요. 저기 맛밤 저기 딱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오늘 영국으로 갑니다. 뭐 그냥 갑니다. 네.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 저기 있구나. 사람이 진짜 없어요. 진짜 딱 그 관리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딱 여행객들은 진짜 딱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 비행기도 타면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로만 사람들 없다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없는 줄은 몰랐네요. And ladies and gentlemen, your berths are first of all welcome on board on this KLM flight to Amsterdam. Your head and pull the strap tightly around your waist. Pleasant flight. 시간이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서 아 그냥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서 뭐 연대도 없고 그냥 앉아서 넷플릭스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앉을 때 찾아서 그냥 자든가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비행기 타려면 2시간 남았는데 넷플릭스도 재미없고 유튜브도 재미없고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나온 지 거의 하루 만에 에어비앤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에어비앤비 다 좋은데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
그래서 호스트한테 문자를 넣어놓긴 했는데 호스트가 답장이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집 깨끗하고 안 비싸게 했는데 2주 예약한 건데 안 비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불 안 들어오는 게 조금 흠이 저기 고쳐주겠죠? 문자 했으니까 일단 지금 힘들어서 일단 씻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호스트한테 답장이 없어요. 화장실이 불편한 건 아닌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불편하나? 모르겠어. 괜찮긴 한데 이게 또 문을 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게 불편하고 아무튼 뭐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저녁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10일 동안 또 뭐 할지 격리하면서 할 것도 없고 그냥